광주의 자랑, 광주의 명소.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었던 곳. 바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인데요. 그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았습니다. 아직 4년밖에 안 됐네요. 경기가 시작하기엔 한참 이른 오전부터 경기장 입구에 팬들이 모여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챔필 투어로 왔거든요. 챔필 투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야구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내부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팬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한 달에 한 번 홈 경기가 있는 날 진행이 되는데요. 안녕, 받으시고요. 경기 입장권은 물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팬들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네요. 옆에서 물이랑 받아가시네요. 저도 기념품 받았어요. 어때요?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와 함께하는 팬미팅 자리. 어떤 선수가 나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이명기 선수를 박수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팬미팅의 주인공 이명기 선수입니다. 지난 4월 SK 와이번스에서 이적해온 이명기 선수. 기아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경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SK랑 같이 경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친정팀이라고 해야 되나? 좀 느낌이 어떨지 사실 궁금해. 뭐 아무래도 포수부는 재원이가 이제 저랑 아마추어 때도 같이 야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친구라서 뒤에서 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 편이긴 합니다. 실력만큼이나 팬서비스도 남다른 이명기 선수. 공에 직접 사인했네요. 경기를 앞두고 마련된 팬미팅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팬 한 명 한 명 모두 친절하게 맞아줬는데요. 이명기. 아, 모자부터 유니폼까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야구 사랑이 실감나네요. 이명기 선수와의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더그아웃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이곳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 TV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자세 그대로 선수들 이렇게 하는 게 딱 체형에 맞게 좀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한 자세라서 선수들이 그걸 많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뭐 해봐요. 이렇게 하고 맨날 서 있잖아요. 막 감독님들 여기서 막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막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완전 무표정. 안녕하세요. 안 짜게 선수 같아요. 이렇게 딱 다리를 올리시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신 있는 포즈를 앉아 계시는데 이게 막상 더그아웃에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신기합니다. 신기하세요? 어떤 게 신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TV로만 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수 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고 좀 뭔가 또 새롭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제 그라운드로 한번 나가볼까요? 저곳은 어딘가요? 네, 투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곳, 바로 불펜인데요. 선수들이 수천 번 오갔을 불펜에서 직접 공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던져주세요. 공을 던지는 폼이 선수 못지않은데요? 다들 실력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장을 내밀어봤습니다. 시속 150km는 던질 것 같은 표정인데요. 와!
35회 아,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좀 민망했어요. 챔피언스 필드 내부에는 타이거즈 36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0번의 우승, 그 환희의 순간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안락한 공간 최고의 시설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카이박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게임 보는데 100만 원, 그리고 14인실이 80만 원, 10인실이 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네. 여기 오자고 했어요. 너무 좋다고, TV도 있고 시원하고. 집이 되셨나요? 집이 오빠! 되셨나요? 오빠! 준비! 됐나요? 네. 말씀 안 하시나요? 네, 다음에 꼭 올게. 약속하셨어요. 챔피언스 필드 투어의 하이라이트.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와, 꽃봉우 이범호 선수와 주전 김주찬 선수도 보이는데요. 네, 팬들은 평소 좋아하던 선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매번 TV 속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좀 떨린대요. 사실 투어하기 전부터 떨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수들 눈 앞에서 보니까 더 떨려요, 막. 저분은 김기태 감독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경 중인 팬들을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저거 뭔가요? 사탕인가?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저 주고 싶은 사람들 저 엄마랑 다 하나씩 드려. 들어가요. 감독님이 직접 챙겨준 작은 선물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구 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여름 휴가가 됐겠죠? 네. 오늘 이렇게 투어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곳을 오니까 되게 새롭고 좋았어요. 특별하잖아요. 네. 좀 선택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어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제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투어 후에 즐기는 경기 관람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야구 경기와 팬들의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은 바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